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뭐해? 저요? 누워있어요. 왜 놀라, 오빠가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. 심장이 뛰어요. 왜? 잘못한 게 있는 것 왜? 뭐 혼낼까봐? 같아요. 네. 부르고 하려고 그랬어요, 그래서. 알아서 해야지, 그거는. 그렇지. 그래서, 아니, 내가 블로그가 오빠 덕분에 잘 됐는데, 내가 자꾸 망쳐놓으니까, 오빠가 좀 걱정했잖아요.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. 오빠 옆에 누구 있어? 응? 누가 오빠 목에 칼 대고 있어? 무슨 이런 통화를 해? 원래 쓸데없는 말 통화하는 거는 내 전문인데? 오빠 언제 쓸데없는 말 했어? 아니, 약간 되게 뭐랄까, 보고 싶어서 전화,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느낌은 항상 내가 하는 건데? 오빠도 항상 그렇지, 왜? 그래? 그럼 오빠도 혜연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지? 누구야? 누구세요? 뭘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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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호연이다. 아, 땀나. 샤워하고 나왔는데. 아니, 왜 땀이 나? 남자친구랑 통화하는데. 심장 아파. 괴로워? 처음이야. 뭐가? 우리 이렇게 통화하는 거? 무슨 처음이야. 통화할 때마다 오빠 이러지. 혜연이는 오늘 별일 없었어? 그저께 왔던 회원님이 두 명이나 커피를 사다 주셨거든요? 더워서? 얼음 들어간 커피 다 생각해서 사다 주셨는데, 그래가지고 했는데 잠이 안 와. 아, 커피 마셔서? 네. 그 유튜브에 잠잘 오는 음악 그런 거 틀어놓고 자. 오빠 왜 그래? 누구야? 아니. 나 그냥 원래 호인이 오빠 해줘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냥 오늘 열심히 안 했나 보네. 이런 식으로 장난쳐줘. 아, 싸가지 없는 오빠가 좋아? 아니, 그건 아닌데. 싸가지 없지 않은데. 뭔가 되게 지금, 우리 되게 뭔가 연애 초 같아서 너무 심장이 뜨거워요. 썸남 같아, 썸남? 아니. 진짜 제장이 그런 것 같아. 너무 긴장돼요. 어벤져스 다들 재밌다고 난리 났더라. 오빠 맞아, 인생 영화라고 막 그러더라고. 또 보러 갔다고. 우리도 두번 보자, 혜연아. 오빠 그거 다섯 번 봐야 돼요. 그때 영화 보기 전에 화장실 꼭 가야 돼. 맞아요. 아, 근데 혜연이 원래 그리고 화장실 잘안 가지? 네, 근데 약간 저 청개구리라 응. 뭔가 아, 못갈 거야 라고 하면 좀 가고 싶어져요. 그럴 수 있지. 왜 웃어? 공감하는 남자친구다. 화성에서 온 남자친구다. 오빠 원래 화성인이잖아. 왜 놀라 근데? 아, 뭔가 평소랑 다른 건데, 그런 뭔가 내가 평소에 오빠한테 바랬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계속 자꾸 바랬던 말이나 그런 거다 해주니까. 놀라워? 오빠 병원 갔다 왔어? 정신과 병원? 아니, 그러면? 아파? 어디가? 병원에서 어디 아프대? 불치병? 그런 거래? 그런 거래? 왜 울어, 근데?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근데 왜 울어? 이상하잖아. 너가 우니까 오빠도 눈물 날라 그러잖아. 그러는데 아프대? 안 아파. 아, 눈물 나.
나는데 웃겨. 갑자기 왜 그러는데? 눈물 나는데 웃겨, 어떡해. 갑자기 왜 그러는데? 오빠? 말해줘. 오빠도 항상, 혜연이는 항상 오빠한테 사랑받으려고 연구하잖아. 오빠도 이제 연구해야지, 혜연이한테 사랑받으려면. 갑자기 그런 생각 하게 된 계기가 뭔데요? 책 보면서도 많이 생각했고. 어디 아프던 거 아니고? 아니야. 뭔가 죽기 전에 못했던 말다 하는 것 같잖아. 죽기 전에 할 말이면 오빠 혜연이한테 할 말이 훨씬 많지. 혜연아. 오빠가 혜연이한테 고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알려줄까? 첫 번째, 다정하게 말하기. 두 번째, 혜연이에 대해 먼저 궁금해하기. 세 번째, 혜연이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, 잠자코 들어주고 공감해주기. 네 번째, 혜연이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느끼게 해주기. 이렇게 네 가지였어.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? 아니, 뭐, 이 책에서, 그 화성에서 온 남자, 그 책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이야기고.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혜연이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통화하니까 너가 너무 좋아했잖아. 좋아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이런 거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. 아니야, 뭘 고마워. 오빠가 고맙지. 오빠가 책 주면 읽어보고 오빠한테 그랬던 것들 다 다시 생각해보고 나도 변해야겠다. 그래, 그럼 서로에게 좋지. 혜연이 이제 그만 울고 얼른 잘 준비해. 오빠도 이빨 닦고 와서 잘 준비하고 카톡 할게. 네, 오빠. 응. 카톡했는데 갑자기 차가우시는 거 아니죠? 아니야, 한 2, 3일은 가겠지. 알겠어요. 나도 오빠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잘할게요. 고마워. 오빠 너무너무 사랑해요. 오빠도 많이 사랑해. 네, 알겠어요. 네.